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우 선생입니다. 지난주 두바이발 쇼크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수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 코스닥이 1.6%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꽤 나오기도 했지만 기관의 이런 매물을 이겨내는 모습을 외국인과 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매수세를 늘려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넘는 급등세를 이어나가면서 현재 시장 상황을 마무리 짓고 있는데요.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0.9%, 포스코가 0.7% 상승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각각 2.4%와 3.1%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6에서 7%의 하락세를 보였던 대형주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4.4%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LG화학 역시 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LG는 1.7%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 대부분의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10%대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0.6% 소폭 오르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는 2.9%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롯데쇼핑, KT 약세입니다. 신세계와 SK에너지는 소폭 오르고 있고요. 삼성화재가 3%대, 외환은행이 4%, 현대건설 4%, 기업은행 역시 4.2%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4%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금융업종 그리고 또 건설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2.4%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7% 하락하고 있고요. OCI가 0.5%, LG생활건강이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6.4%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계업종도 오늘 상승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제철이 3.6% 급등 중이고요. 기아차가 4.5%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지난 주말 상당히 낙폭이 컸었죠. 7.9%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가 3.4%, NC소프트가 3.1%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상설은 보합권이고요. 한화가 2.9%, 호남석유가 3.8%, 효성이 6.1% 상승 중입니다. 현대산업, GS, 대림산업 모두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웅진코웨이와 대우조선해양은 1%대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2.2% 급등 중입니다. CJ제일제당은 2%대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LS산전이 1.9%, 현대백화점이 1.3% 오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2.4% 오르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이 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티프 신소재와 CJ 쇼핑, 각기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와 소티프 신소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CJ 쇼핑은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 메가스터디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입니다. 태용이 2.3% 급등 중이고요. 레오스게임즈가 4%대, 다음이 3.1% 상승 중입니다. 태광 그리고 성광밴드, 동국 SNC는 4에서 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미팜은 5% 상승하고 있습니다. DS홈 쇼핑이 2.6% 오르고 있고요. 하나투어가 4.1%, 주성 엔지니어링 역시 4.1% 급등하고 있습니다. 크레주가 0.4% 하락하고 있고요. 유니스는 7.1%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데이터, 네오세미테크는 2.9%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텍, 그리고 SG텍이 3.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휴맥스가 3.6%, 디지텍 시스템, 인터파크 모두 1.8에서 1.6%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측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H가 6% 오르고 있고요. 인프라웨어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가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시호가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던 낙폭만큼 상승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좀 아쉽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상당히 우려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급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급등세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장중 1560선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두바이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급등했고 뉴욕 증시의 낙폭이 제한적이었고요. 또 유럽 증시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오늘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개인 역시 순매수에 가담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강하게 이끌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포인트 상승한 1555선에서 장을 마치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종가보다 12포인트 가량 상승한 46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개인과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물을 열심히 쏟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과 외국인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526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개인 역시 매수에 가담했는데요. 오늘 1,367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2,9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마감됐습니다. 매물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전체로 놓고 보자면 한 2,900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상당히 매물을 많이 내놓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 들어서 수급 상황이 등락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138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들이 1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14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시장은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열심히 매물을 쏟아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관이 팔자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업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전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두바이발 쇼크에 직격탄을 맞았던 금융업종과 건설업종의 반등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은 대형주와 중형주의 강세가 또 두드러졌습니다. 은행업종이 5%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금융업종 역시 3%대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계와 운수장비업종, 건설증권 모두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고 전기전자업종도 오늘 1%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난주 두바이 쇼크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업종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국내 금융업의 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두바이 사태는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의 분석도 금융주 상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특히 UBS는 우리 금융에 대해 이틀간 16% 떨어진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오늘 우리 금융이 9%대로 급등했고요. 그 밖에 부산은행과 외환은행, 기업은행 등도 4%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기계업종에도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지난 주말 두바이 쇼크 여파로 10% 가까이 급락했던 두산 중공업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모이면서 6%대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국산 중형 민항기 생산이 검토된다는 소식에 한국화본의 주가도 오늘 5%대로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내년에 1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한 증권사의 전망을 호재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안과 및 안경점용 필수 진단기를 제조하는 회사인 휴비츠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에 힘입어서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정부가 3D 산업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테마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장주인 KDC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또 아이리버의 전자책 단말기가 독일 최대 서점 체인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이리버의 주가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또 김종학 프로덕션이 교육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뭐 금융이라든지 기계 이런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전 업종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별로 살펴봤을 때 3D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 주식들도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홍콩 쪽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4%대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 그럼 중국과 일본 모두들 괜찮아요.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 중앙은행이 두바이발 금융 악재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불안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2.9% 급등하면서 9,345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두바이발 악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면서 엔화 강세 기조도 둔화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증시가 2.5% 상승하면서 3,1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역시 두바이 악재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경기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내년까지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데 힘입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한다는 소식에 자동차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은 항셍지수와 홍콩 HGS의 급등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홍콩 증시는 오늘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 휴장했던 싱가포르 증시는 두바이발 충격을 뒤늦게 반영하고 있지만 낙폭은 1% 내외로 제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는 1%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원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5원 50전들인 1170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아래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환율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하락폭을 늘려가면서 116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 종가보다 5원 50전 하락한 1170원에 개장한 뒤에 내림세를 지속하면서 한때 1158원 선에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 12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한 점이 환율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두바이발 악재로 인한 시장 급락 충격이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율이 재차 내림세를 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12원 70전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1162원 80전에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다른 마감지수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2%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됐는데요. 코스피는 2.04% 오른 1555.60포인트로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2.8% 상승한 464.32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모두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좀 부탁드리죠. 네, 코스피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155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121선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장 초반 두바이발 충격으로 2%대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미국 은행들의 상대적인 대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오후장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폭락세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도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낙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름폭을 꾸준히 늘려가며 한때는 121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며 121선 회복에는 실패했습니다. 투신을 포함한 기관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가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31.1포인트 상승한 1555.6으로 마감됐고 코스닥 지수는 12.65포인트 상승한 464.32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관의 매물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는데요. 오늘 나왔던 특징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그중에서도 지난 주말 낙폭이 컸던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금융도 급등세를 보였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 등도 강세 시현한 가운데 동부화재도 10월 실적 호조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증권과 대우증권 등 증권주들의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등 건설주들도 지난 주말에 낙폭을 다소 만회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름폭이 조금은 줄었지만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 일단 두바이발 악재가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지난 주말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주초 반등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 다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지표들이 혼동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는 정부의 강력한 경기 회복 정책들과 이에 대한 실물 경제 회복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생각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바이발 악재 영향력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시장 체력이 약한 가운데서 투자자들에게 이런 문제점들은 심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베이지북 발표를 주목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지표로 볼 때 경제 회복 추세는 여전하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 또한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악재에도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의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모멘텀 공백 시기였다는 점과 수급 측면에서도 거래 대금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수 주체 공백 시기였다는 점이 돌발 악재에 따른 급락을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 측면과 글로벌 증시의 견조한 흐름을 고려할 때 오늘과 같은 되돌림 현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121선의 빠른 회복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취약한 국내 증시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지수 급락 국면에서는 낙폭과 대주의 가격 회복이 가장 빨리 이어졌다는 점에서 낙폭과 대주에 대한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펀더멘탈의 훼손 없이 이번 하락 국면에서 낙폭이 컸던 금융업종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상대적인 원엔 환율이 여전히 국내 IT와 자동차 업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조정이 진행 중인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전히 시장의 수급이 취약한 국면이라는 점에서 중소형주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여력이 있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21선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한번 잘 체크해보고 대형주 위주로도 한번 접근할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한번 잘 노려보면 좋겠죠.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3,6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수출을 2014년까지 6,500억 달러까지 확대해 국가별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6회 무역의 날에 말을 맞아 무역 거래 기반 조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9월 국내은행이 매입하는 수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증하는 금융기관 매입 외환 포괄 보증제가 시행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기술 사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보험료를 20% 깎아주고 상품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연기금이 국제상업은행과 협조 융자를 제공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상환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산업 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2% 늘면서 4개월 연속 작년 동월과 비교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추석이 작년보다 한 달 늦은 10월에 잡혀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4.2%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부품과 화학제품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와 영상음향통신, 금속가공 등은 감소폭이 컸습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전월보다 3.1%, 전년 동월보다 0.6% 각각 감소했으며 재고는 전월과 비교해 0.6% 늘었으나 1차 금속과 화학,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16.4% 감소했습니다. 세종시의 자족기능 보강 방안으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가 추진됩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3차 회의를 열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는 3조 5천여억 원이 투자돼 200만 제곱미터 부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와 같은 대형 연구 분석 장치 등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위는 이를 통해 세종시를 기존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신 대덕, 오송, 오창과 연계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보관입니다.
국내에서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이는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지난달 신종플루로 확진된 수도권 거주 5세 남아로부터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내성인 바이러스 균주를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말 확진 판정을 받아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계속됐고 질병관리본부 검사 결과 내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치료제 타미플루의 내성을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바이러스는 또 다른 치료제 리렌자에는 내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두바이 쇼크로 신용위기 우려가 커지자 각 금융기관들이 많은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채권이 어느 정도 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